내가 봤다니까. 이 아니라니까. 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니까. 아니거든 구미호. 내가 책에서 봤거든 구미호. 책에서 봤다고. 실제로 있다고. 구미호가 실제로 있으면 내가 구미호다. 그래 너 구미호같이 생겼네. 아니야 넌 그런 곰같이 생겼으니까 넌 곰이겠네. 아니거든 구미호. 아무튼 실제로 있으니까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념은 로블록스. 애들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아빠 제가 미호한테 구미호가 진짜로 있다는 걸 말해줬는데 미호가 자꾸 실제로 없다고 하는 거야. 아니 뭐라고? 구미호가 실제로 있을 거 같아. 구미호가 실제로 있다고? 네. 아이 뭐인 거지? 아니에요 니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아 아빠가 입양하세요. 팩과 실제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따라와. 네. 이겸은 자 그러면은 자 입양하세요 팻들의 실제 모습을 같이 함께 보자고. 일단 말 말은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쬐끄맣지 않다고. 잘 봐봐. 자 이 말이 이렇게 생겼다.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는 어? 이 근육 봐봐 근육. 멋있지 않니? 아니 입양하세요 말이 훨씬 더 귀여운데요? 하지만 이렇게 멋있단다. 우와 진짜 크다. 실제로는 말이지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었고. 별론데?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무늘보를 한번 볼까? 나무늘보. 나무늘보는 이렇게 생겼어. 정말 귀엽지? 이게 나무늘보인가? 정말 깜찍하다고 나무늘보. 자 이렇게 생겼고요. 뭔가 입양아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좀 더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번엔 팬더. 자 팬더를 한번 볼까나. 팬더 좋아 좋아. 팬더 완전 귀여워. 팬더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 거의 똑같은 거 같아. 근데 진짜 귀여워. 팬더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귀엽고 뭐 대나무도 우와. 먹고요. 우와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자 그리고 나 팬더 귀여워. 나 팬더 사육사한테 마음이 안 든다. 이렇게 귀엽게 귀여워요. 따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실제 모습과 뭐 다를 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리핀이 있어. 그리핀은 과연 실제로 있을까? 없어요 있죠. 없어요. 그리핀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아니야 그리핀 없어요. 내가 어제 일단은 봤어. 그리핀의 실제 모습을 먼저 볼까요? 그리핀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있잖아 내가 어제 저거 새우깡도 줬다니까. 저건 상상해서 니가 새우깡을 어떻게 그리핀 새우깡을 어떻게 먹어. 갈매기야? 새우깡 그게? 그리핀한테 어제 내가 그 바다 앞바다에서 새우깡 줬다니까. 그리핀이 흠룡룡룡룡 하고 먹었다니까. 그리핀이 앞바다에 왜 살아? 그리핀이 만약에 산다면 산 깊은 곳에 살고. 그리고 그리핀은 상상의 동물이라서 지금 상상화가 늘어진 거잖아. 아니거든 일단은 내가 새우깡 줬거든. 자 굉장히 멋있죠? 하지만 그리핀은 실제로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신화 속에서 신들의 보물이나 황금을 지키는 괴물인데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영화나 게임 속에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실제로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리아가 말한 이 구미호 보이시나? 아니 어제 제가 공원에서 산책 가다가 구미호 봤다니까요. 그래서 아. 같이 산책도 하고 제가 추루도 줬다니까요. 구미호가 무슨 추루를 먹어요? 구미호가 고양인 줄 아세요? 아니 구미호도 추루 좋아하거든요. 아니 니마 단미호님. 네. 구미호 추루 줘봤어요? 제가 닉네임이 미호라서 아는데 구미호들은 추루 안 먹고 간 먹거든요. 아니 그래서 추루 줘봤냐고요 구미호한테.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만하시고 그만하고 얘들아 이제 그만해봐. 자 진짜 구미호의 모습을 현실판으로 있었는데요. 구미호가 정말 있는 걸까요?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미호의 모습 있잖아요. 구미호의 모습이고 실제로 있었죠? 그리고 이게 꼬리 아홉 개도 펼치면서 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구미호가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여우면서도 멋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구미호의 모습은 귀여운 사막여우를 합성해서 만든 모습입니다. 그쵸? 아빠. 네. 그러면은 리아는 아까부터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네요. 아까 무슨 그리핀한테 체육관을 앞바다에서 던져줬다고 그러고 구미호한테 막 추르를 주면서 산책을 했다 했거든요. 리아는 거짓말쟁이네. 아니 자꾸 저 거짓말쟁이로 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없답니다. 구미호한테 추를 줘봤어요? 그래서? 안 줘봤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볼 게 많습니다. 볼 게 많아요. 자 이거 케르베로스 과연 여러분들 실제로 있을까요? 지옥이 있다면 있겠는데 지옥을 안 가봐서 몰라요. 그치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옥은 없다고 생각 몰라요. 야, 대망의 마지막 케르베로스 머리가 세 개 달린 그 지옥의 문지기 케르베로스 혹은 켈베로스라고 불립니다. 맞아요. 이 친구는 저승의 입구를 지키는 머리 세 개 달린 강아지로 유명한데요. 모습은 굉장히 실제로 무섭게 생겼어요. 한번 실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무섭죠? 지옥의 지옥의 문지기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거는 그림이잖아. 실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정말 케르베로스가 있다면서 머리가 색이 달린 현실 강아지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굉장히 화제입니다 요즘. 그래서 그 모습 한번 보시죠. 무섭죠? 나 옷이 참 아니 옷이 귀엽... 아니에요. 이거 옷 아니에요. 진짜 케르베로스입니다. 옷이 참 귀엽네요. 자 그리고 충청남도 공주시에서도 네, 케르베로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시골에서도 자 시골에서 키우는 백구인데요. 이렇게 또 케르베로스가 발견되었어요. 한국에도. 우와. 아, 귀엽네요. 귀여워. 자, 좀 끔찍한 모습이죠. 자, 어쨌든 케르베로스는 현실에 있었다. 어?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고요? 갑자기? 아, 자, 다음 걸로 뿅. 구독.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이템을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현실의 모습을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캔디 대포. 캔디를 쏴보세요. 예! 와! 아니 이 캔디 대포가 나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내가 또 검색을 해봤단 말이야 인터넷에. 근데 정말로 있더라고. 오? 입양하수요가 아무래도 이거를 모티브한 게 아닌가. 자 같이 한번 보죠. 여기 캔디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포에다가 캔디를 넣습니다. 오, 오~ 아이들이 파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캔디를 넣고 와! 그러면 애들이 막 즐겨. 재밌겠다. 미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파티하는 문화가 캔디 대포로. 그래서 입양하수의 캔디 대포가 실제로 정말 있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나나 보트. 바나나 자동차죠? 바나나 보트가 아니고 바나나 자동차. 이걸 보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실제로 있을까? 없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댓글에서도 바나나 자동차도 실제로 있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로 있을까 해서 한번 달려보세요. 아니다! 제가 실제로 정말 이게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또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오. 자 이게 바나나 보트가 우와. 오. 어떤 아저씨가 타고 다니는 모습이죠. 완전 똑같아요 입양하수랑 모습이. 우와. 자 그래서 이 앞에 타 있으신 분 계시죠? 이분이 스티브라는 사람인데 스티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동차 칼을 만들고 이 자동차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다고 합니다. 우와. 이 자동차를 개조해서 이 포드 자동차를 개조해서 바나나 자동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멋있죠?
Yeah. 그래서 이걸로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속도 굉장히 빠르대요. 세계 일주면 언젠가 한국도 오겠네요. 그렇죠. 이 자동차가 시속 14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좋습니다. 근데 우리 입양하세요 자동차는 왜 이래요 지금? 왜 이러냐고! 뭔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뺑 돌아봐 뺑뺑뺑뺑 뭐야?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황금사과 만나볼 건데 자 황금사과가 입양할 수 있어 이렇게 빛나는 거 보이나? 완전 황금사과. 네. 어 입양하우스 병원에 왜 황금사과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황금사과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 이런 모습 뭔가 스프레이로 칠한 기분.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입양하우스 제작진이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마인크래프트에서 황금사과 먹으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그쵸? 네. 그래서 병원에다가 황금사과를 놓은 게 아닌가. 아빠 아니에요. 왜요? 예로부터 황금사과는 건강을 기원하는 음식이어가지고 이집트에서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황금사과 같은 거 팔아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 막 이러잖아요. 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건가? 신화 속 아니에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황금사과 이야기예요. 미호는 정말 똑똑한 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사실 레몬이에요. 레몬이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거 리아 똥이야. 어? 내가 봤어. 화장실에서 변기통에서 빛나는 거 봤어. 그럼 우리 아플 때마다 리아 똥을 먹는다는 소리예요? 들어. 들어와. 들어와. 리아 똥 맛있당.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입양 vs 현실 만나봤는데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